오늘 이목경 가수님 또 앨범 와서 이렇게 또 축하해드리러 왔는데요.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이렇게. 그리고 오늘 김병건 선생님 또 네. 모시고 이목경 가수님 모시고 이렇게 꽃길만 걷자 이렇게 해서 또 축하해 이렇게 또 우리 모두 합니다. 모두 네. 같이 다 꽃길만 걸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김병건 선생님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뭐 참. 오랜 뭐 염원이던 우리 이목경 여사님 그 음반 자기 음반 하나 연세 드셔서 낸다는 게 참 쉬운 일 아닙니다. 그 각오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아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 동안 원래 그 소질이 많고 또 가수로서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사히 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음반을 잘 냈습니다.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 사이를 살짝 피해가지고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음반을 싹 냈는데 아주 음반 아주 잘 냈어요. 자켓도 이쁘시고 노래도 아주 내용도 좋고 날씨가 이렇게 사갖고 오셨는데 요거 가지고 한번 앙증맞게 한번 그냥 출발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같이 그러면 이거 아 지금 그 봄꽃처럼 예 꽃을 활짝 피우시라고 이렇게 예쁜 또 꽃 케이크 사왔는데요. 예 폭죽 한번 터뜨려 주십시오. 예 후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또 앨범 나왔는데요. 우리 노영준 작곡가님의 착한 세월. 이 곡에 또 타이틀곡으로 1번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. 노영준 선생님. 예. 어떻게 이번 곡 잘 나왔나요? 예. 아주 앨범도 깨끗이 표현같이 나왔네. 노래도 좋고요. 네. 예. 아주 요즘 트로트 대세인데. 네. 기대가 됩니다. 와. 아우, 그 덕담 한마디 좀 이목경 가수님께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. 지금. 네. 요즘에는 뭐 이 코로나라는 요놈 때문에 네. 뭐 어디 마당이 없잖아요. 노래 마당이. 그렇죠. 빨리 없어져 갖고 빨리 홍보해 갖고 조금 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유. 이번에 노래도 좋고 그리고 또 에너지도 넘치시니까 네. 그리고 또 좋은 작곡가님한테 곡을 받아서요. 네. 대박 나실 것 같습니다. 네. 아유, 예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네. 파이팅. 사랑해요.